를 만납니다. 2022 K3 리그 17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청주FC의 맞대결 부산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90분 동안 여러분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라운드에 서로를 만났던 두 팀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현재 K3 리그의 순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홈팀은 리그 6위, 그리고 원정 양팀의 이번 리그 2차전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경기를 뛸 22명의 선발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웅, 정현식, 이재승, 박창호, 김소웅, 이민우, 황건혁, 한건용이 선발 출전합니다. 붙박이 주전이던 신영준과 임유석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하겠고요. 김소웅, 이민우, 황건혁의 쓰리톱이 오늘 부산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청주FC의 11명도 살펴보시죠. 최상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안찬기 골키퍼, 이민영, 김상우, 이정택, 이풍범, 신성재, 한승욱, 김희성, 박성구, 김재형, 권용현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는 오랜만에 선전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흰색 줄무늬 상이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이 청주FC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황건혁 선수가 터치라인 후방에서 공잡은 이민형 바로 전방 내줬는데요.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공잡은 김상우, 낮은 크로스 연결시켜줬는데요. 박중혁 골키퍼 나오면서 잡아냅니다. 방금은 청주의 공격집 이번엔 짧게 컷백 내줬는데요. 빙글 돌면서 김민준 왼발망울이 슝!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민준의 슈팅. 지금은 박스 바깥쪽에서 한번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중앙 쪽으로 갔는데요. 헤더 클리어링, 그리고 멀리 걷어내는 청주. 하프라인 넘어온 볼. 박창호와 박성부인데요. 박성부가 속도 살려냅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고요. 그대로 낮은 컷백. 박청욱 골키퍼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었던 박성부. 박창호를 등지고 속도에서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박스 들어오자마자 바로 낮은 컷백 시도해봤었는데 방금 이제 볼은 옵니다. 헤더. 그대로 공 잡았습니다. 권용현 중앙 쪽으로 내줬는데요. 이 공 왼발 마무리 슈팅!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박청유가 막아냅니다. 김재형의 마무리. 다시 보시죠. 중앙 쪽으로 내줬고요. 잡지도 않고 바로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가 봤었던 김재형이었는데 수비가 앞에 있었고요. 또 각도도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멋진 선방들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밀어줬어요. 김희성 왼쪽에서 잡습니다. 김희성 크로스 바로 중앙 쪽인데요. 이건 막아냅니다. 박청효의 슈퍼세이브. 방금은 사실상 오픈 헤더였는데 박성부의 헤더를 그대로 막아냈었던 박청효 팀을 한 채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방금은 박청효가 진짜 멋진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김희성의 크로스가 원체 정교했었고요. 수비수들이 막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의 오픈헤더를 맞이했었던 박성부였는데 박청효 안찬기 멀리 세컨볼 부산이 따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7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청주FC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으로 아직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답답한 경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공격을 가져갈 때 조금은 전방으로 내주는 패스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청주가 이번 전반전 수비적인 측면에서 집중력을 확실히 많이 올려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부산은 조금 더 빠른 교체를 통해서 득점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잠시 후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부산, 화면 왼쪽이 청주입니다. 청주가 처음부터 공격을 전개해봤는데요. 중앙 쪽에서 끊어냈습니다. 신영준 첫 번째 터치. 끊어낸 청주. 이 프로 때려주는 로빙 패스 위주로 공격을 해보고 있는데
아,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민우 드리블 돌파, 협력 수비 막혔고요. 어, 밀어 주었습니다. 오픈 찬스죠. 오른발 마무리. 황건혁이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왔던 깔끔한 패스워크. 마무리는 황건혁 깔끔하게 청주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아, 확실히 오픈 찬스였고요. 중앙 쪽에서 수비의 눈을 이끌어줬던 것이 황건혁에게 넓은 공간을 줬습니다.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안찬기 골키퍼를 그대로 제쳐냈습니다. 터치가 상당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왼발로 잘 잡아놨고요. 이후에 깔끔하게 가마차기, 그대로 청주의 골문 구석으로 공이 흘러갔습니다. 포효하는 황건혁. 이제 스코어는 1-0, 홈팀 부산이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혈이 뚫리게 된다면 이제 남은 약 40분 동안의 부산의 코너킥, 키커는 이번에도 이재승입니다. 오른발로 가까운 쪽. 오호! 이것은 그대로 청주의 골문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 방금은 가까운 쪽에 떨어졌던 공을 머리로 건드려면 수비가 자책골을 일단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굉장히 처리하기 애매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안찬기 골키퍼 그리고 수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재승의 코너킥 궤적이 아주 날카로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후반전 출발 7분 만에 순식간에 부산이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득점 장면. 아, 네, 지금은 높이 떴었는데 그 공이 그대로 반대쪽 청주 골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 방금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한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아, 가까운 쪽에서 공 처리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부산의 서포터즈 분들은 신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 이풍범 지나갔고요. 한승욱 왼발로 낮게 한번 깔려봅니다만, 네, 지금은 수비가 발을 잘 뻗었습니다. 박태홍의 호수비. 이거는 의도적으로 속인 거거든요. 오히려 왼발로 니어포스트를 공략하면서 상당히 예측할 수 없었던 공간으로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박태웅이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청주의 코너킥 반대쪽 헤더인데요.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민형의 헤더. 중앙으로 그리고 뒤쪽까지. 어, 터치 패스가 좋았죠. 이풍범 빠져나옵니다. 파이널 서드 밀어줍니다. 이 공이 연결이 됐어요. 문경민 오른발 마무리. 허!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문경민. 아, 방금은 수비가 패스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찬스가 왔었거든요. 이풍범이 찔러줬고요. 흘러 빠진 공 오른발 마무리. 니어 포스트를 노려봤는데 아, 이것이 골에서 서클 쪽에 있던 신성재에게. 측면 그대로 결 살려봅니다. 달려나가는 박성부 속도 살려보는데요. 어, 연결이 됩니다. 문경민 왼발 마무리. 허! 박청호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연이은 기회 문경민이 계속해서 아쉬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문경민 위치가 좋았거든요. 왼발 마무리 약간은 빗맞기도 했습니다만 박청호가 끝까지 발을 뻗으면서 아, 지금 한승욱이 잡습니다. 어, 신영준 압박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이민우도 달려가 보고요. 이민형과의 몸싸움. 오, 네. 그대로 휘슬이 불리면서 청주의 반칙이 나옵니다. 오, 네. 그리고 카드가 나오는데요. 방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민영 선수가 받은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렇죠, 이민영 선수는 앞서 옐로카드 한 장이 있었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이민영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상황, 이 판단에 대해서 주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청주 선수들. 이민우가 공을 잡고 빠져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뒤쪽에서 이민영과의 접촉은 있었습니다. 분명. 그리고 주심은 일단
이민영 선수에게 방금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앞서서도 한 장의 경고가 있었던 이민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봐야겠습니다. 일단 옐로카드는 나왔거든요. 한건영 선수가 나오고 임효석 선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경고 누적으로 이혁재 주심이 이민형에게 경고 누적. 경기 시간이 거의 8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부산의 전방 압박은 대단합니다. 김민준이 오른쪽으로 스텝 오버. 임유석 내줬어요. 아하, 지금은 박스 안쪽에 신영준 바라봤는데요. 아크 정면입니다.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힘 실리지 않으면서 박청 앙창기가 잡아냅니다. 프로는 다 지나갔습니다. 청주 스루인 던져줬고요. 후방으로. 그리고 오늘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2 K3 리그 17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청주FC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0으로 홈팀 부산이 승점 석점을 얻습니다. 49분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황건혁의 멋진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고요. 53분경에는 이재승의 코너킥 이후에 김상우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부산이 오랜만에 깔끔한 클린시트 승리를 따냅니다. 지금 부산 홈팬분들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은 12경기째 시즌 12경기째 패배가 없다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반대로 청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반전이 조금 절실했는데 승리는 다음 기회로 노려기에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